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419페이지의 물상대입니다. 이 물상대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거든요. 먼저, 개념부터 좀 잡아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요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어요. 아니면 공용 징수를 당하게 됐어요. 수용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요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목적 건물이 멸실이 된다면 저당권 소멸돼야 될 거고요. 훼손이 된다면 그 훼손된 범위 내에서 저당권은 소멸이 돼야 되고요. 또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게 되는데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도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저당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가치 변형물이 생깁니다.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제3자가 멸실을 훼손시켰다면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서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압류한다면 그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물상대위인 거죠.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권리가 저당권만 있느냐? 아니다. 전세권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사특별법에서 하겠지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유치권은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 물상대위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세 가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그때도 물상대위가 인정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저당권이요.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되고 인해서 뭐가 되겠냐면 소멸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요 저당권도 결국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죠. 다만 전세권이 소멸되면 일종의 가치 변형물로서 뭐가 생기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요 저당권자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한다면 요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그 가치 변형물인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물상대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됩니다. 따라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를 않는 거죠. 자,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고요.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게 됐어요.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될 위험이 없죠? 소멸될 위험이 없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인 병이 곤란한 것이지 저당권자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꼭을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하든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저당권자든 제3자든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개념 기억하시고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두 번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인정된다는 점. 또 매매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제3자나 일반 채권자나 누구든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물상대위권이 인정되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20페이지 오시면 판례도 그런 특성이죠. 내용이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지에 물어볼까요? 저당권의 물상대위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X.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압류는 누구하든 상관이 없죠.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 X.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소멸될 위험이 인정된다면 그 전세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인정이 되죠.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죠. 따라서 인도가 된 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불타도 없어졌네요. 멸실된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 화재보험금 가치변형물인 거죠. 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습니다. 자, 협의 취득이 됐다면 아무리 그 취득한 사람이 국가라 하더라도 협의 쌍방간의 합의로 취득이 됐다면 수용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매매인 거죠. 따라서 이 보상금이 결국은 수용 보상금인 것이 아니라 매매 대금이고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 취득된 경우 그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 해가지고 경매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뭐 국세 우선권과의 관계도 나오는데 교재는 실제로 좀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드리면 경매가 됐을 때 첫째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이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이거 우리가 전세권 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복습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볼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한 용익권이라면 경매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용익권은 무조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됩니다. 자,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죠. 세 번째 유치권은요.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유치권이 경매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멸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않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른 말로 하면 압류효력입니다.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또는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가지고. 다만 그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만약에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안 돼요. 그러면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받게 되냐면 경락인에게 돈을 받게 되고요. 자,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배당을 받게 되는데 뭐 국세 우선권이니 뭐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이니 퇴직금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말 잊지 마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결국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도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우선변제권이 없는 권리들은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자라서 안분 배분받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배당 문제, 경매 관한 문제 전부예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자, 423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오는 겁니다.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A의 근저당, B의 근저당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옳은 곳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안할 수 있으니까 C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 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또 이 3번 보시면 A가 확정된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B, K에게 양도했다면 이제 K가 뭐가 되는 거죠?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니까 X는 B보다 후순위자가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4번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C,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배당받을 수 없죠.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 근저당권의 특징인데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중간에 채권액이 0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2번 문제가 문제입니다. 이게요, 문제가 정답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출 문제인데 길주 문제 그 당시에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정답에 저는 오류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치권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시점에 변제기인데 변제기 전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고 유치권자가 변제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경매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요 시점이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변제기가 도래해서요.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변제기가 좀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의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보전 등기 후죠. 이 시점에서 보전 등기를 했으면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되냐면 보전 등기 한 때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보전 등기 한 때가 뭐로 이해가 되냐면 변제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보전 등기하기로 한 때가 되면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보전 등기를 했다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보시면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 공사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한 감명의 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보전 등기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1월 15일이죠. 1월 15일. 자, 보세요. 그는 현재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었던 것은 2월 8일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경매 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그러네요. 그러면 제 말에 따른다면 1월 15일이 변제기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월 8일이니까 이 사람의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한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경락을 받은 사람은 유치권자에게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나요?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억번은 X인 것 같아요. 니은번,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디귿번, 을은 동시에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답은 뭐죠? 니은과 디귿에서 5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이렇게 써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1월 15일이 변제기가 아니라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에 갚으라 그랬으니까 요 시점 다시 말하면 3월 15일 날이 변제기를 보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할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답이 이상해져요. 그러면 니은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맞는 것은 뭐죠? 디귿해서 3번이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몇 번을요? 3번을 답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게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해야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요 문제는 조금 요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좀 바꾸자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감명의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가 아니라 2개월 후에, 2개월 후에, 그죠? 감명의 보전 등기 후 2개월 후에 이렇게 2개월 후에 변제한다,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면 원래 문제처럼 변제기가 며칠이 되냐면 3월 15일이 되고요. 3월 15일이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볼게요. 자, 만제 생각에는 현재 요 문제 상태라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전 등기 하기로 한 때가 변제기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문제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2개월 내가 아니라 2개월 후라고 변형을 하게 되면 정답은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3번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얘기대로 그냥 5번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발표한 정답과 제가 말씀드린 답이 틀려서 찜찜하다면 문제를 2개월 내가 아니라 2개월 후로 바꾸셔가지고 정답을 3번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문제에 좀 오류가 있어.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른 말로 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문제가 복잡하다면 버려서도 되는 문제입니다.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정지상권이죠.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3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나대진 상태에서 갑의 토지에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변제하지 않으면 을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를 경매할 수가 있겠죠? 그럼 토지를 경매해 가지고 병이 경락받았고 갑이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라면 요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기 때문에 신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원칙인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을은 건물 플러스 토지를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괄경매권, 일괄경매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자 이런 경우에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건물만 경매할지 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누구 마음이죠? 을 마음인 거죠. 따라서 갑은 일괄 경매해달라고 뭐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건물과 토지가 일괄 경매에서 건물에 대해서도 매매대금, 경매대금이 나오고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대금, 경매대금이 나온다면 이 토지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다. 건물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이 건물이 누구의 소유자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 갑의 소유자야 돼.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갑이 신축한 것이 아니라 용익권자인 정이 신축을 하고 정이 신축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이 토지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이 신축한 건물이더라도 갑에게 양도가 돼서 갑이 그 건물의 소유자라면 이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신축을 했든지 간에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신 판례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427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자. 갑은 을 소유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여기 바뀌었네, 그죠?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갑이고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을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 좀 바꾸죠. 아, 갑이 X토지의 Y 건물이 존재할 때, X토지의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의 Y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기억.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외 을이 Y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고요. 일괄 경매 문제는 아닙니다. 2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X토지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게 가장 전형적이죠. 그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고 을이 그 건물의 소유자네요. 니은번은 되네요. 디귿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하여 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을 텐데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니까 디귿번도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괄 경매 가능한 경우는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네요. 31회 작년도 문제네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저당권 침해 해가지고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와 있네요. 일단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로 갑니다. 특징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제3취득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해야 돼요.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점.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저당권이라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변제하면 되고요. 만약에 근저당권이라면 채권 체구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경매인 매자가 팔매가 아니라 살매자입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도 경매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용상한 종권이죠. 만약에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키거나 경락을 받으면 쫓겨나지 않겠죠. 근데 변제도 못했고 경락도 받지 못했다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대표이제 풀어볼까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제3취득자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변제할 수 있죠.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침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 남의 빚을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니까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의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X. 우선상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